Nice game.네, 교수님과 함께하는 은밀한 경기소 시즌 2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네. 왜요? 아니. 왜요? 아니 진행하세요. 왜? 아 그냥. 저거. 네. 네. 전 보조니까. 아 네. 네 보조는 보조답게. 아 네. 아 보조예요? 아 전 보조예요. 보조 MC, 메인 MC. 아 진짜요? 근데 MC가 초보예요. 사수 부사수. 아. 사수 부사수가 아니고. 네. 아 군대 안 갔다 오셨구나. 아 알아요. 개념 알아요. 아 그래요? 알아요. 아 무시해 또. 아 이렇게 무시하네. 아 나 그런 거 아니니까. 아 왜 그래요?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재밌는 거 여기 굴러다니는 게 뭔가 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아 이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었네. 이게 뭘까요? 클로즈업 좀 해주시면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뭘까요? 여기에 10G라고 써있어요. 음? G가 무슨 의미죠?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재밌습니다 여러분. 네네네 기가바이트 프로그램 아니에요. 네네 이게 그람이고 네. 무게추예요 무게추. 이게 그래가지고 지금 전원진 선수가 쓰고 있는 네. 마우스 밑에 이게 이렇게 껴있어요 원래. 원래 껴있었지만 마우스가 이렇게 좀 무겁다 하면 이걸 빼서 쓰면 바로 빼서. 네 신기해. 본인 입맛대로.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저는 워낙 둔해서 이런 거 신경 안 하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무거운 거 좋아하거든요. 손에 맞추려고 이런 기능도 또 제네시스 마우스 있다는 거. 하지만 네. 오늘 판매 상품은 판매하는 상품은 바로 네. 이 보드보드 키보드 보드보드 키보드 음아음아한 키보드 음아음아한 네 2만원 버는 키보드 아 그렇죠 네 한번 벌어보죠 매주 월요일이면 여러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아 네네 일주일 동안 왜 힘들게 일해 월요일이면 아, 돈 버는데 2만원 버는 건 흔치 않아요 원래 막 5천원 만원이었는데 오늘은 2만원이야 그러니까. 대박이지 지금 모듈 사장님도 채팅방에 와 계시거든요 네 제닉스에서 오늘 여러분 하니까 키보드 딱 사죠 모듈에서 티셔츠 하나도 살 수 있어요 아 그렇죠 2만원 버니까 2만원 벌어서 모듈업 티셔츠 그 2만원으로 사면은 네. 모듈업 티셔츠 살 때 또 한 5천원 벌려 아 그럼 맞네 그럼 2만5천원 벌고 키보드와 옷까지 생기는 거야 아 그렇지 이게 말이 돼? 추가로 이제 다른 상품이 또 있다는 거 그니까 자 표정 보소 아 뭐야 자 이 키보드 설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품 네 네 게임 서치 좀 부탁드리겠고요 명품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어울리는 바로 그 키보드 테소로 M7 LED 블루 청축 SE 스페셜 에디션 네 화려하고 정확하고 매력있는 뭔가 있어 네네 보이지 않는 무언가의 매력이 있어요 아 그렇죠 저 축 중에 체리 축이라는 게 제가 알기로 독일에서 만드는 그 축인데 명품 네 굉장히 명품이라고 합니다 제가 만든 거 아니니까요 독일 명품 체리 네네 뭐 BJ 체리 이런 거 아니고요 아 그런 거 아니죠 독일 명품 네네 카드캐터 체리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아 왜요 우리 생각하는 범위가 조금씩 다르네 카드캐터 체리 아, 네.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BJ 체리네 네 맞아 네네네 BJ 체리 또 검색하는 분들 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저는 아 그러니까요 5천만의 내구성에 체리사 MX 클릭 청축 키 스위치 채택 뭔지 모르지만 5천만이라는 데서 일단은 굉장히 안정성이 느껴지죠 그러니까 5천만을 눌러도 망가지진 않다는 거죠 이 정도면 뭐 아 그럼요 네, 애롤 망할 때까지 쓰겠네요 아 죽을 때까지 쓰지 그니까 네. ESC 레드 LED 그러니까 ESC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어요 아 나머지는 파란색인데 아 위험한 버튼이니까 게임 나가시는 버튼이라서 위험하다고 다칠 수도 있으니까 아 그럼요 네 거기다가 게임에 적합한 N키 롤 오버 무한입력 동시에 무한입력 되는 아~ 거기다가 이포트 고속 USB 허브가 달려있고 네. 여기다가 뭐 허브 문어발 여러분이 더 끼워셔서 더 편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USB 메모리나 이어폰 뭐 마이크 이런 거를 굳이 컴퓨터 본체 낑낑 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딱 시대가 왔던데 그런 걸 키보드에다가 바로 넣었다 뺐다 아 그럼 넣었다 하시면 된다는 거 네. 좋아하시잖아요 네네 네 빠른 반응 속도가 금도금 플레이트 커넥터 심지어 금으로 도금해놨어요 요새 금값이 얼만데 그게 키보드에 들어있어 이건 2만원에다가 제가 봤을 때 순금 한돈 해가지고 한 19만 5천원 해가지고 한 21만 5천원 요런을 벌어가지고 금이 들어있단 게? 어어 이빨로 깨물어봐도 된단 게? 아 깨물어봐 어떻게? 아 깨물어봐? 아 깨물어봐? 금이 들어있어요 키보드에 제 이빨 안에서 키보드를 사면 금을 줘요 금을 사면 키보드를 안 주거든 네 으아
아 이거 뭐 유망하죠. 으아 이건 뭐 거기다가 뭐 키커버, 클리닝 블러쉬, 익스팬더 케이블, 국내 순수 디자인, 무광 코팅, 미디어 컨트롤 키, 팜레스트, 레이저 각인. 이것도 중요해. 뭐죠? 어설픈 아까 말했잖아요. 페인트 인쇄 이런 거는 많이 누르다 보면 벗겨져요. 아 그래서 그렇지. 나중에 Q키, Z키 이런 거 보면 막 흐릿하게 됐거든. 아 그럼요. 이게 레이저 인쇄를 해놨기 때문에 지워지질 않습니다. 레이저? 아무리 많이 눌러도. 네. 오. 네네. 아 경쟁사 아니고요. 아 네네네. 아 그거 말고. 아 제닉스. 아 그거 말고. 아, 제닉스 레이저가 제닉스에 그냥 묻어 있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제닉스가 위라는 거죠. 아 서브지 아, 레이저, 걔는. 레이저 딸이 안 돼. 걔는 서브지. 어 그럼 연락 주든가. 네. 네. USB와 PST, PS2를 둘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네. 동심력 같은 거 원하시는 분들은 PS2로 또 내가 최신형 컴퓨터 사용하기 때문에 아 둘 다 되는 거예요? 포트는 지원하지 않다면 USB로 아~ 활용이 가능하십니다. 둘 다 되는구나. 네. 그리고 키 자체가 104키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키보드와는 조금 다르지만 굉장히 편한 그런 입력 네 제공한다. 아, 이걸 좀 읽어봤네요. 기계 키보드, 기계식. 왜 네네. 고가에도 기계식을 사야 되냐? 왜 써야 돼요? 왜? 키보드를 친다는 행위 자체가 즐겁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치고 싶다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딱히 게임하는 건 내가 게임하는 건 아니야. 숙소 생활할 때 게임 연습 시간이 끝나고 자야 되는데 누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갑변에서 정의 구현을 할 때도 아, 그냥 다는 거 제가 법 쪽에 일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쓸 때 기분이 난다는 거지. 이건 고소 안 됩니다. 아니면 이건 고소됩니다. 제가 도와드립니다 할 때 네. 이걸 쓰면 느낌이 다르고 키보드 워리어한테 제일 좋은 제일 중요한 키가 뭔지 아세요? 어떤 키인가요? F5입니다. 왜죠? 내가 F5 쓴 거에 애들이 물었나 안 물었나 아~ 확인해보려면 F5를 수시로 눌러줘야 되거든. 먹이가 효과가 있나 없나 보려고 그때 그냥 이렇게 누르는 거 재미없잖아. 이 소리와 함께 이거는 댓글 몇 개 달렸나. 이거 리듬 탈 수 있겠네. 이게 리듬 탈 수 있겠네. 어? 음악을 맞춰서. 아 그러니까 좋은데? 프로게임 열심히 해. 그래서 여기 적혀있습니다. 네네네. 기계식은 아... 깊으면서 네. 손가락이 빨려 들어가는 맛이 난다. 아이 그럼요. 아 느낌이 와. 아, 빨려 들어가. 내 손가락이 어디에 빨려 들어가고 있어. 이 아세로 쓰는 소용돌이 아니야? 아 빠져나올 수가 없어. 이거 소용돌이 같은데 이거? 대결변이 곧 일어날 것 같아. 대결변이 일어날 거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바로 그 키보드를. 아이 그럼요.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에이. 사용하신 분들은 기계식 키보드를 쓸 수 없고 그런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도 네네. 명품 키보드 저희가 오늘 테소로 M7을 준비해놨다는 겁니다. 아 그럼요. 자세한 기계식 키보드 특히 좀 박식하신 분들 중에서는 기계식 키보드 중에서도 더 따지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는 실제 페이지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제닉스 M7 119,000원 네 2만원을 버는 겁니다. 벌 수 있어요. 네. 더 이상 돈을 쓰는 쇼핑은 그만. 돈을 버는 쇼핑입니다. 돈은 쇼 응? 돈 쓰는 쇼핑은 그만? 아 그럼. 이제 돈을 벌 수 있어요. 아 그럼. 제닉스와 함께라면 세븐에서 거부감을 느끼지 마시고요. M7입니다. M7로 하면 발음 약간 좀 그러니까. 네. M7으로. 네. 오늘 이 시간에만 할인 판매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사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쓰고 있어요. 실제 집에서. 저 아, 개인 방송할 때 그래서 항상 그 시청자분들이 물어봐요. 키보드 뭐 쓰냐고. 어... 왜냐면 제가 마이크를 이런 컨덴서 마이크가 아니라 지향성 마이크를 달아놓고 쓰기 때문에 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하고 있으면 시청자분들이 키보드 뭐 쓰냐고. 그럼 저는 언제나 당당한 게 말하죠. 저는 명품 독일 체리사의 청축 스위치를 쓰는 테소로 M7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럼요. 당당하게 말하죠. 아 당당해. 네. 근데 당당할 수밖에 없어. 제가 말했지만 그분들은 아쉽게도 2만원을 벌지는 못했어요. 아 기다렸어야지.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이 기다렸어야지 버는 거야. 있다면. 인생은 타이밍이거든요. 타이밍이지. 그럼요. 줄 서기가 타이밍이에요 원래. 그럼요. 난 줄 잘못 섰어. 소고기 줄이 저기 있었는데. 줄을 잘못 섰가지고 씨바군다. 야 줄 잘 서야 돼. 네. 자 그러면은 서치하시는 동안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질문 좀 한번 저희가 드려볼게요. 네. 근데 그 뭐지 체리 키보드 네. 그 핑크색 키보드 말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들어있는 그 체리사. 아 회사 이름. 회사 이걸 만드는 게 체리사래요. 아 전 그 뭐지 핑크색 키보드 뭐 그거를 체리 키보드라는 줄 알았어요. 핑크색 키보드. 아. 저 그건 줄 알았어요. 아 축 색깔이 그게 홍축이었나 그것도 있을 거예요. 아니 아니 축 말고 아예 축 말고? 이거 아예 키보드 자체가. 아. 아예 키보드 자체가 그러니까 막. 체리 키보드라고 하는 거 자체가 체리사의. 아, 그걸 제품을 아, 쓰는 회사 이름이었구나. 아, 저도 몰랐었어요 사실은. 알면서 연기하자 연기한 거 봐. 아, 또 팔아주려고. 그러니까 알면서 연기하는 아, 거 봐. 어시 하나 먹으려고. 아 그러니까 숟가락 얹었네. 좋아 좋아 좋은 됐어요.
자, 그럼 한번. 아, 지문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이거? 지문, 아, 피곤하게 하네. 왜 이렇게 많이 다뤄. 예. 이러면 좀 자르, 재밌는 건 좀 자르죠? 아, 그럼 쑥쑥쑥 하면서. 아, 자르면 쑥쑥 가는 거지, 그냥. 정글 쉬우면서 요즘 메타에 어울리는 챔프. 네? 쉬우면, 저, 쉬우면서도 요즘에 좀 잘 써먹을 수 있는 정글. 자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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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게 가죠, 빠르게 빠르게. 자르반 할 때 팁! EQ를 스마트로 쓰세요. 아, 스마트로요? 네. 오, 스마트로 쓰지 말라는 사람도 있는데. 아, 그래요? 그거 옛날 그거 아니야? 이 깃발 꽂는 거 거리 한정 없이 그냥 걸어가서 꽂을 때 그 얘기 아니에요? 멀리 찍으면? 옛날에 멀리 찍으면 걸어가서 깃발 꽂잖아요. 지금도 지금 패치됐어요. 지금 멀리 찍으면은 그냥 최사거리에 떨어져요, 깃발이. 패치됐는데? 저는 그거 패치 상관없이 그냥 계속 스마트로 썼는데. 아, 그래요? 그래도 네. 잘 쓰면 된다라는 거. 그게 패치가 돼가지고 깨알같이 아. 조금 사거리가 줄었어요, 깃발 사거리가. 조금 아, 줄었어요. 이거 중요하네요. 황미라 안 해요? 친사태를 넣냐고. 스즈미야 하루이님께서 했었어요? 아, 저거 살짝 했었어요. 아, 살짝? 네. 아니, 부끄러워하세요, 게임인데. 아, 그러니까 뭐 아니, 저런, 저런 질문이 나올 줄 몰랐어요. 아, 카드보는 게임도 뭐 부끄러워. 아, 근데 이 게임 아니, 요새 광고하는 거 보면 좀 부끄럽더라고. 아, 그림 좀 아니, 근데 있어. 저거 뭐지? 아, 그림이 그럴 수도 있어, 뭘. 제가 카드게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아, 원래도? 네, 어. 원래 카드게임을 좋아해요. 그래서 어. 옛날에 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유희 형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오, 귀여워 막 이러면서. 아니, 그렇게는 안 하고. 돈눈 해백룡! 아이. 그건 말하고. 아, 진짜 그렇게 안 해요? 네, 실제로 아, 그냥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아, 간단간단한 말만 하면서. 간단한 말은 해. 솔직히 말은, 그래도 간단한 말은 아, 했대. 간단한 말은 하지. 네, 픽은 실차례고. 네, 픽부터 하시고. 아, 네. 네. 간단한 말은 했다긴 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하긴 했네. 뭐지? 어, 정글 뺏겼어. 뺏겼네요. 다음 질문. 일평균 플레이 타임. 이런 거 신선하다, 질문. 하루 평균 플레이 타임. 그거를 잰 적은 없는데 밥 먹고 자는 시간 빼곤 다 하죠. 자르반을 제외하고 그 다음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 리신. 리신. 오. 와. 이거 멋있다. 뭐죠? 라일락의 락이 떨어질 락에서 즐거울 락으로 바뀌기 시작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야, 이거 진짜 팬이네. 이거 저게 무슨 진짜 못한... 팬이에요. 왜 이제 즐거울 락으로 바뀌었다. 고도에 까잖아요. 아니, 처음엔 그럼 떨어질 락이었어? 떨어졌다 원래는. 아니, 처음에 아니 처음에 라일락 그럼 떨어질 락이었나? 약간 발끈했는데. 어, 그러니까. 고도에 까잖아. 아, 우리 그래. 그러면은 뭐야 선수 소개 멘트 때 이거를 해줄 수 있어야 되네. 아... 더 이상은 떨어질 락이 아니다. 떨어질 곳이 없는 라일락이라면서. 즐거운 락. 더 이상은 라일락! 더 이상은 떨어질 곳이 없다. 프로페서. 프로페서 전호지 이러면서. 아, 이게 좀 오글거리긴 했는데. 아, 네네네. 개인적으로는 선수들한테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아, 그럼요. 오, 퍼플과 블루 두 번째 블루 타이밍이 다른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거는 상대 정글이 어디서 시작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라서. 너무 고정관념이다. 네. 윈터 시즌 야광 잠바 준비해도 되냐고. 야광은 뭐죠? 유광도 아니고 이거. 야광. 유광 잠바 아니야. 안 티네. 잘 알지도 타봐서 보니까 어설픈 팬이네. 에이, 어설픈 팬이네. 공속 기반 챔프 플러스 정글러. 누누 케일, 누누 잭스. 응?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누를 정글러 돌리고 네. 케일 잭스 같은 공속 시너지 챔프를 쓰는 거는 왜 안 쓰이는 것 같은지. 굳이 솔로 라인에서 그런 챔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원딜이 있는데. 맞네. 원딜이 있잖아요. 맞네. 어, 이거 텍사스 홀덤 이거 댓글에 진짜 본인이에요, 그거? 네, 맞아요. 와. 원사운드 작가님이랑 네. 약간 친분이 있어 가지고. 아, 또 친분이 있으니까 네. 그렇게 쓴 거구나. 네. 네. 아, 저도 재밌게 봤는데. 얼음 꽃차가 원사운드 맞나요? 아니, 아니. 얼음 홍차. 얼음 홍차? 꿀차예요. 꿀차인가? 네. 맞대잖아. 꿀차. 아무튼. 꿀차. 다른 사람이랍니다. 그거 아, 네네네. 한번 올렸어요. 아, 그래요? 인터뷰인가 어디선가 본인 아니라고. 아, 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어, 이건 또 뭐 이렇게 길어. 이게 또 팬이네, 이분도. 이게 뭐죠? 스카너를 시작을 했는데 핵심 요약을 하면은 스카너가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그거는 클테님한테 물어보시기를. 아. 저보다는 어. 스카너에 대한 건 저보다 클테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으니까. 오케이. 게임 시작했네요. 네. 어. 게임 네. 하시면은 저희는 질문을 저희가 중간중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하시죠. 아, 나 서포터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 서포터! 야, 근데 레오나가 아니네. 오, 쓰레쉬. 아, 레오나, 레오나 아니다. 쓰레쉬가 살아가지고. 어. 아, 이거 얘기한다고 포션을 하나 더 샀어요.
아 그럼 뭐 튼튼해지고 좋죠 뭐. 어, 네, 힘 세고 강한 쓰레쉬. 아, 잠깐만요. 포션이 아니고 와드를 하나 더 샀어요. 아, 아 와드를. 그럼 좋지 뭐. 와드 많으면 뭐. 그렇죠. 아, 정글러가 편하죠. 제가 잘 못해가지고 포션이 많아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포션을 원래는 더 샀으면 좋은데. 네. 어, 상대 언니 백규예요. 아, 설마. 알아봐야지. 호진이 형이야. 아, 다 알겠죠. 그렇게 안 해요. 슈퍼루키 백규 이승민. 그거 이름 누가 앞에 그거 누가 정한 거예요? 저희가 다 정했죠 그냥. 네, 잘했죠. 프로패스 어때요? 모르겠어요. 그거 가지고 까던데요. 깐다고 그걸로? 그러니까 비꼬던데요. 프로패스가 그 말하면서. 에이, 좋은 거 하는 거죠 뭐. 에이. 좋은 거지. 잘 경기 잘했으니까 그래도. 그니까. 나이트메어 와치 조재걸. 컨텐츠 아. 멋있는데. 아 그건 멋있고 나이트메어 멋있어요? 아 이게 사람들아 취향이 다르네. 나이트메어 더 오글거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아니 그러니까 프로페서랑 나이트 아 프로페서 좀 더 멋있지 않아요? 응. 뭔가 기품 있고 그렇잖아요. 그치. 프로페서 X 뒤에 붙이고 마치 선수가 녹턴을 워낙 많이 해서 나이트메어라는 게 별로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가지고. 랄라 교수! 랄라 교수님은 어때요? 교육방송 모르겠어요. 에이 또 나도 또 커 보인다고. 어, 에이 그니까 와치는 나이트메어가 부끄러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엔 또 고라파동이 미드코음을 성공. 어, 어 그러네요. 우리 팀이네. 이거 게임 길게 가면 이기겠네. 16레벨만 가면 이겨요? 이기겠죠. 블루 먹고 16 찍으면. 맨날 아유. 하는 말이 있어요. 레벨 좀 되고. 오오. 아 이거 또 말하다가 뺏을 거였네. 오오. 레벨 뭐야 투미드야? 어? 코그마 우주기이네? 아닌데? 뭐지? 미드급은? 아, 아, 백교가 미드급이네요. 어, 구른다. 뭐야, 피나 박았어? 어, 이번에 썬데이가 같은 편에 있네요. 랭가가 아니고, 근데. 저분도 참 은근 자주 나오네요. 썬데이 선수야? 네, 은근 활짝 하나 나와요, 저분도. 어, 살짝 미스났다. 뭐가요? 아니, 미니 맞추려고 한 거잖아요, 푸시하려고. 아, 빨리 이 찍으려고. 교수님이 빨리 이 찍으려고 아, 푸시한 거죠. 그쵸. 아, 왜 그래요? 찍어야지. 이거 뭐 신선모도 아니고 왜 그래요? 아유. 아이고. 어, 이 찍고 이득 보겠는데? 어, 이거. 어. 오, 이득이다. 탈집 찍. 정화. 정화. 어, 이득, 이득. 이럴 때 스래시가 OP죠? 오! 오, 이랩 딱 찍고. 아, 근데 못 잡았어, 못 잡았어. 어, 근데 쏘나 너무 세서. 오! 야! 야! 아니 이지를 유지했어. 어, 나 나 눌렀는데 안 날아가졌지? 어 넘어가려고 하신 거예요? 아 이걸 아 이걸 안 날아가지네. 아 이게 쓰레쉬 거리가 있나봐요 그 날아가는 게. 어 상관없는데. 아니 그래요? 그런가? 뭐지? 여러분 이럴 때 M7 키보드를 썼다면. 그러니까. 아 저 기종이 아쉽게도 M7이 아니야. 에. 아 이거 끝났는데 이러면 바로 바텀 끝난 건데. 오 맞다. 어, 나이스. 이야. 이러면 우리 끝난 거야 라인전은? 그러니까 저 제가 날라갔었으면은 또나 아... 와드 못 박았었던 거 같은데? 아 박았어요 저 핑하 박았어요. 오! 우와!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잡았어 레드 레드. 그렇지! 아 교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이게 다 교수님이 만든 거 아닙니까? 원래? 미드킹? 킹킹 아니야 킹킹. 킹킹이구나. 킹킹은 저거 앰비션. 네 워낙 유명한 그거라서. 네 저거 뭐 굳이 숨기지 않아도. 아, 저 죽을 줄 몰랐네. 아, 리신이 킬 먹었네. 리신 캐자겠어. 솔랭 전사 랭크 올리는 꿀팁 한마디 딱 팬분들에게. 많이 하면 돼요, 그냥. 아, 정답이네요. 아, 그럼요. 그거는 딱히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근데 점수 올리는 거는 대놓고 많이 하지 말고 하루에 한 두세 판이 더 빨리 오르지 않아요? 두세 판 딱 두세 판 깔끔하게 딱 이기고 그만하고 다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될 사람 되고 안 될 사람 아 뭐 그래요. 네, 될 놈 돼. 그래도 거품 넣을 땐 저기 좋더라고요. 안 될 안. 아, 안 될 놈은 안 되고. 어 저도 약간 그건데. 오 오. 야. 오 이거. 템 템팔 때문에. 템팔 때문에 아 소나가 막 맞아. 소나가 몸을 막아주네. 미니언 미니언 미니언. 아 마지막에 한 방. 아 한 방. 나이스 이거 쓰레시드 쓰레시드. 엄마 엄마 저거 한 방만. 몸이 알아서 잡겠지. 안 죽는데요? 안 잡네. 엄마 너에게 닫기를. 아 이게 몹이 안 잡네. 우와 소나 힐 한 방 때문에. 우와 아
아, 오늘 기운 쉽지가 않은데. 아, 원래 3부 때 생각하는데 이즈는 확실히 이럴 때 너무 구린 것 같아요. 아, 이즈가 나빴네. 아, 민현이 잡아줄 줄 알았는데. 민현이 잘못했네. 왜 그랬어? 미드 그래브즈 좀 괜찮나? 미드 그래브즈가 생존도 우와. 됐고 CS 잘 먹고 괜찮다 하더라고요. 실사빠가 엄청 넣었네요, 미드 그래브즈가. 아, 자꾸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실수만 안 하면은 다 이기는 거였는데. 괜찮습니다. 아, 괜찮아요. 우리 그런 거 보려고 여기서 실수하고 대회에서 실수 안 하시면 돼요. 아, 그럼요. 액땜이죠, 저희는. 아, 그럼요. 쓰레쉬 추천 춤 이런 거 없나요? 오늘 제이스가 또 아주 꿀팁이었는데. 그거 인간 폼도 되는 거예요, 제이스? 네, 상관없어요, 폼. 제이스가 원래 인간 아니에요? 아니, 그 로봇이잖아요, 스킨이. 아, 기본 스킨은 안 써봐가지고 모르겠어요. 본인 말고 1세대 게이머 중에 다시 오 요새 되게 잘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선수. 훈영. 아, 역시 똑같이 생각하는구만. 제 7의 전성기. 신기하 됐어요. 그렇게 쉽지가 않은데. 어? 어? 오? 오? 어? 아니 이거. 어 이거 오? 가면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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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잘 도망가. 잘 도망간다. 오? 와, 도망가 루트가 되게 좋아. 오? 오? 근데 이지도 왔어, 재밌는 건. 아! 야! 하지만 시간 끌었고 랜턴으로 바람! 야! 자! 시간 큰 거니까 어쨌든. 와, 근데 도망가로 되게 좋았다 진짜로. 진짜 오른쪽 갈 법도 했는데 치아 없고 하니까. 네. 와, 다른 거 봐, 도망가로 선택하면 되게 지리네. 지나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북미 시절 북미 레기들 썰 좀 풀어주세요. 레지날드나 오드원. 아까 강키가 레지날드랑 오드원 엄청 봤거든요, 방송에서. 아주 개인적으로 정말 싫어합니다. 아, 진짜요? 네, 특히 오드원 싫어요. 뭐 그런, 전 오드원 좋아하는데. 어? 개인적으로 좀 에피소드 있는 뭐 선수 같은 거 없어요? 어? 그냥 드시네. 오드원 같은 경우는 그 시즌 막 바뀔 때, 북미 때는 제가 그냥 아무거나 다 했어가지고 미드 정글들 되게 자주 했었어. 오드원이랑? 어... 네. 아, 팔이 안으로 그거 같이 썼으니까. 난 니나리 부른다고 이거 엄청 먹었는데 탑을 갱갈 수가 없대. 갱웅 되는 미드 하셨었는데. 아, 그러니까 저 카사딘. 아,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좋아하지. 아, 나 녹턴 카사딘만 죽어라 했어요, 저거. 둘이서? 어? 6레벨인데? 와, 아, 우와, 6레벨 6인 거 몰랐어요. 왜, 저도 몰랐어요. 아니, 저 와, 아깝다. 6이네? 어? 아, 좀... 없어. 우리 만화가 없네. 아, 6이네? 아, 예, 만화가 없네, 만화가. 말하면서 게임하는 게 신기하네요. 저희가 나중에 썸데이도 한번 앉혀서 시켜볼게요. 아, 얼마나 잘하나. 아, 그럼요. 나이스. 어? 아, 좋아. 킬량보도 해주고. 아, 어? 붕괴가 오신 것 같은데? 와, 5킬이야. 아, 벤템이 너무 좋네. 이거 어떻게 되죠? 팀 캐리를 기다려야지. 안전 배틀을 빨리 매는 게. 리신 캐리. 리신이 캐리를 한다면 바로 1킬을 준. 어, 나 갑자기 생각났어. 이 질문 꼭 하고 싶어. 난 아직도 LGM 하면 이 경기가 머리에서 잊혀지질 않아요. 뭐가요? 블레이저와의 3경기 직스. 아, 직스. 그때가 터닝포인트였죠. 그때 직스는 나쁘지 않았는데. 괜찮은 픽이었어요? 근데 그때 저희는 직스를 꽤 많이 연습하고 갔고 실제로 직스가 뭘 못한 게 없었던 것 같아서. 준비도 다 했었고. 네. 어? 어? 궁 뺐다. 잡았다. 야! 야, 전면. 어, 위에! 작겠지. 이코도 있는데. 이코! 아, 네. 이, 와. 이코.
네? 네. 있었는데? 키보드가 재밌어. 키보드가 아니어서 아 그러네. 아키가 망가졌나봐. 체리가 진짜. 아니네. 그러니까 지금 아키 망가졌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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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는다. 우와 이래 차이 나는데? 아 람이었구나. 아. 파코 아 이번에 진짜 넣어. 아 이거 이렇게 섞어 써야 되는구나. 어? 아라노 탑시바나였네. 난 개가 좋아하는 탑시바나. 재밌어 탑시바나. 이거 베인 앞구르기 200% 확률. 자 그러면 궁을 쓰면서 쓰리 느끼 하면서 한번 튕기면서 리신이 넘어오면서 먼저 들고 있는 거 뭐란 거예요? 저거 뭐랑 아니죠. 아 뭐야 잘못 눌렀어. 이제 6 성공.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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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할려주면서 좋아 좋아. 아 음파 아이고 정조준 나이스 이코 이코 이야 나이스 소나 찾아내면서 쿠션 데미지로 바인 죽이기. 이야 아 좋다 저런 거 좋네. 아 좋아요. 그러고 보니 현동을 가졌네요. 저 막 가는 거야. 아. 지금 약간 멘붕 왔어. 저 소프트 할 줄 몰라요 지금. 지금 바텀 메타를 익숙해지는 데 시간 너무 오래 걸려요. 죄송합니다. 이제 한창 할 때랑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심지어 네. 아까 이거 저 아까 CS도 습관적으로 먹더라고. 내가 두 번 봤어. 분명 이지레를 먹을 수 있는 CS였는데 그냥 이렇게 먹더라고. 아, 습관도 드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쓰레쉬를 하는 것도 네. 그냥 센 거 골라서 초반에 못 끝내면은 제가 서포트하면 바텀이 되게 힘들어져요. 또 서포트 제가 원해서 서포트한 것도 아니라가지고 이번엔 좀 픽순서가 그러니까, 낮으셨어요. 네, 페이스북 얘기하다가 갑자기 픽순서라길래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방송이 원래 그래요. 아니면 이미지를 만들면 돼요. 본인 이미지를. 저는 타방 가면 쓰레기거든요. 아 아이고 어? 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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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잡았다 그래도. 네. 하지만 베인 더블 킬. 아, 저 탑을 안 가면 쓰레기 가서 오픽도 탑을 주더라고요. 제발 가서 해야겠는데. 편하다고 게임하니까.